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 벤치프레스 하는 법에 대한 중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급편에는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은 미는 운동을 뭐 자기만의 동선과 그립과 그리고 너비를 찾았어요. 첫 번째, 이제 고립 운동의 중요성과 고립 운동의 효율성이에요. 몸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고립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고립은 바로 견갑골이에요. 견갑골은 뒤 날개뼈라고 하는데 날개뼈가 위, 아래, 앞뒤로 움직여요. 뭐 용어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 아래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가슴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어깨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 하강이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의식할 필요는 크게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견갑골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잘 안 된다. 견갑골에 대한 가동 범위와 스트레칭을 여러분들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그 점은 나중에 또 제가 말하면 되니까.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보시면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지금 롤을 해요. 자, 이 동작만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광배를 썼는지 아니면 이두를 썼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작은 같은 동작이지만 이두를 써도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고 광배를 써도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동작이 같다고 해서 저 사람과 나와 같은 부위의 근육을 썼다는 그러한 보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의식의 차이예요. 의식의 차이. 벤치프레스 할 때도 이완을 한 상태에서 수축을 할 때 삼두 힘으로 미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리프팅은 나쁘다고 하지 않겠지만 고립을 원하시는 분들, 가슴을 타겟팅 하시는 분들, 리프팅 훈련식보다는 가슴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삼두보다는 가슴에 힘을 실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에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흥분을 쓰겠다. 흥분을 쓰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미실 때에 팔꿈치를 움직이진 않지만 안으로 밀어 넣는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흥분 보시죠. 안으로 팔꿈치를 가까이 붙인다는 느낌으로 미시게 되면 흉근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신장반사예요. 신장반사는 뭐냐면 우리 근육이 일반적인 길이가 있잖아. 근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난 상태로 멈춰요. 껌이에요? 아니죠. 고무줄이에요. 다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 줄어드는 이 특성을 사용하는 게 신장반사예요. 밀고 나서 내리고 스탑인 거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줄어들 때 힘을 못 써요. 탄성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앉자마자 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신장반사를 사용해서 좀 더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력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질적인 absolute strength라고 그래요. 본질적인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멈췄다가 힘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그, 즉 이 발의 지면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발의 위치는 뭐 여러분 편하게 하겠지만 벤치프레스 자세가 많이 달라져요. 제가 하고 있는 레게 위치에요. 그러니까 아치가 생기죠. 아치가 생김으로 내 고중량을 들거나 벤치프레스를 할 때에 우리 또 내 뿜더러 허리를 보여줘요. 근데 다리를 무리하게 들게 안으로 들어오면 아치가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진다. 허리의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프팅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많이 써요. 왜냐면 아치가 되면 될수록 내 몸이 편하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짧아지죠. 그렇죠. 게다가 고중량을 할 때에 야채를 만들어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보면 많이 들어가죠. 발이 지면에 다 100% 닿을 때 이게 가장 안정스러운 자세가 나오지만 사람마다 이 다리뼈라든지 아랫다리뼈 길이에 따라서 또 틀려요. 자신만의 가장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 오는 그 발이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하시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팔꿈치의 부상. 팔꿈치의 부상은 뭐 벤치프레스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2두와 3두의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애초 당시부터 팔꿈치가 약하시다면 이완을 했을 때 지금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데 손을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손목이 부상도가 높아지므로 손목이 나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비마저도 여러분들의 부상 여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센스를 가지셔야 돼요. 네, 제가 중급 알아봤고요. 다음에는요, 이제 좀 파워리프팅 쪽이나 아니면 좀 기술 쪽을 알아봐서 원활하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벤치프레스를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NFL 컴바인에는 키로 많이 되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요령이라든지를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ow bar. Helium.